자, 이제는요, 두 번째로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게 뭔가요?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그 숫자의 개수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평균 구하는 프로그램의 절반은 이미 짰습니다. 숫자들을 다 더하는 과정을 이미 완료했으니까요. 여기서 숫자의 개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나눠주려고 보니까 숫자의 개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숫자의 개수를 어떻게 셀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guess the number에서 guess is taken 변수 기억하세요? 그렇죠. guess is taken 변수가 while 루프 안에서 하나씩 증가됐죠. 그러면서 while 룹이 몇번 수행됐는가를 알려주겠죠. 맞습니다. 우린 그런 변수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횟수를 세는 거니까, 뭐, guess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count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count는 count plus 1. 이렇게 하고요. 그럼 while 루프가 수행되는 동안, count 값은 하나씩 증가되겠죠. 정의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정의 안 됐다고 할 테니까 우리가 count라는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합시다. count는 처음에는 한 번도 반복이 안 됐으니까 0이겠죠. 하나 읽어오면 그때 1이 되고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은 토탈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verage를 출력해야 되겠죠. 토탈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출력 안 하는 건좀 억울하니까 우리가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써서 is 이번에는 토탈을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토탈을 카운트로 나눈 값을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에버리지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수행을 해봅시다. 10, 20, 30, 0. 자, 그럼 토탈은 10, 20, 30 더해서 60 제대로 됐고요. 에버리지가 10, 20, 30 해서 60 됐고 3개를 3으로 나누면 20이 돼야 되는데 15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0을 입력했는데 0은 사실은 숫자를 세면 안 되잖아요. 그냥 끝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카운트 값은 그대로 증가됐겠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야 되는데 4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3으로 나누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카운트 값을 하나 줄이면 되겠죠. 카운트가 너무 많았으니까 하나 줄이면 이제 제대로 나올 겁니다. 10, 20, 30, 0. 어? 20이 아니고 왜? 14가 나와. 14, 14. 자, 이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카운트에서 1을 뺀 다음에 그 값으로, 토탈을 카운트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쓰면 토탈을 카운트로 먼저 나눈 다음에 1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냥 그 15에서 1을 뺀 14가 바로 출력된 거예요. 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사칙 연산에서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나누기를 먼저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괄호를 쳐서 빼기를 먼저 하게 바꿨습니다. 10, 20, 30, 0. 야, 이제 제대로 된 답이 나왔습니다.
토탈은 60이고요. 에버리진 20. 제대로 됐어요. 한번 더 다른 숫자 갖고 한번 시행해 보죠. 이번에는 10. 10. 12. 토탈은 맞네요. 32. 근데 에버리지는 32 나누기 3을 하면 30.7? 10.7? 10.6666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냥 10이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토탈이 정수고 카운트 빼기 1도 정수니까 정수 빼기 정수하면 일단 10.666이 계산이 되겠지만 뒤에 소수점은 버리고 앞에 10만 출력해 준다고 했어요. 그쵸? 요거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실수형으로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int 함수가 정수형으로 바꾸는 거고요. 스트링 함수가 문자열로 바꾸는 거고, float 함수가 실수형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서 수행을 시켜봅시다. 10, 10, 12, 0. 그렇죠. 이번에는 에버리지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10.666666. 이게 무한히 나오진 않고요. 적당한 데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다 더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고요. 그거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개념적으로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내용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직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많이 틀렸잖아요. 물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긴 했지만 저도 프로그램 처음 짤때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지금도 가끔 그 중에 한두 개는 틀리기도 하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쉘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연습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더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 실력이 더 상승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